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어떤 곡이 공개된 지 거의 이틀 됐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응원하던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빗소울입니다. 빗소울. 빗소울이 새로운 곡을 가져왔어요. 무언하이브이. 이거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sad or happ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빗소울만 참여한 게 아니죠.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해요. MCK, 오비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처음 보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럼북스, 그리고 이 곡을 만든 프로듀서인 것 같은데 보이즈드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빗소울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오디션 TV쇼에 출연했던 빗소울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 굉장히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였다라는 거죠. 많은 래퍼들이 요즘 싱 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빗소울은 래퍼의 기반을 둔 싱 랩을 한다기보다는 R&B 싱어의 근간을 둔 싱 랩을 하는 아티스트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 빗소울의 그 포지션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독보적이고 자신만의 그 독보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일 것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죠. 아마 킹 오브 랩 때부터 막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허슬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곡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24일에 공개됐는데 이 곡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을 보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곡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빗소울의 음색을 담았다면 굉장히 좀 칠하고 부드러운 곡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빗소울, MCK, 오비토, 럼북스, 보이즈가 함께한 원하이브이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젊은 힙합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트랙인데 딱 인트로만 들으면 알아요. 오! 아니 되게 목소리도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좀 스타일리시한 보이스였던 것 같았거든요, 윗소울이. 그래서 제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왜 괜찮냐면 오로튠을 쓰는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울리는 아티스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윗소울은 오로튠을 쓰면은 벌스가 빛이 났어. 이거 대중성이 좀 있는 곡이라서 잘 팔릴 것 같네. 딱 들어보면 알 것 같아. 확실히 이런 좀 스윗한 R&B 바이브의 곡들이 미소울한테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인 것 같긴 해. 에이, 이거 MCK 목소리인데? 다음 벌스가 MCK겠죠? 기대된다. 오! 벌스2 초반 딱 시작할 때 약간 그 목소리가 순간 나 약간 영떡인 줄? 아, MCK 벌스 귀하다. 자주 들을 수 없는 벌스잖아요. 원래 MCK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다른 아티스트들은 곡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귀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참여 여기 참여한 아티스트들 톤들이 다 좋아서 이게 뭐 누구 벌스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하기가 쉽지 않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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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비터 목소리죠? 오비터도 앨범 나오고 나서 뭔가 아티스트가 레벨업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 솔직히 다 싱랩에서 한 가닥 하는 아티스트들이잖아. 근데 윗솔, MCK, 오비토 모두 톤이 다 부드럽고 스윗한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라인업을 꾸렸는지 모르겠네. 에이 MCK가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좀 하드하게 벌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비터는 오히려 그 반대로 좀 여백의 미를 벌스에 두고 있네. 더 칠한데? 이 곡에서만큼은 MCK보다 저는 오히려 오비터의 벌스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원래 이런 곡을 저는 뭐 각자 표현하는 방식과 취향이 있겠지만 조금은 칠하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 좀 릴렉스한 느낌으로. 순서대로라면 이 아티스트가 럼 묵스겠죠? 이 아티스트도 목소리가 좀 독특하다. 기본적으로 투톤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화음을 쌓는 느낌이야. 좋아요. 아 뭔가 이런 유유자적한 릴렉스된 이런 곡 너무 좋아. 근데 뭐 여기에 누구의 벌스가 딱 돋보인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바이브들이 다 너무 좋아. 야 좋다. 근데 확실히 이 곡 조회수 보면 한국 힙합 유행하는 흐름과 어떻게 이렇게 가는 길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한국 래퍼들의 잘 팔리는 곡들은 대부분 이런 좀 부드럽고 스윗한 싱잉 랩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이 대부분 잘 팔려요. 어쩔 수가 없지. 대중들은 좀 라이트하고 쉽게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곡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뭐 오히려 뭐 트랩이라든가 드릴 같은 트랙을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저는 오랫동안 힙합을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런 곡들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아요. 다 좋아해. 왜냐하면 다양성을 저는 좀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이 곡을 들었을 때 꽤나 느낌이 좋았던 거는 저는 윗소울이라는 아티스트가 제가 봤을 때 이런 반응을 딱 유튜브에서 봤을 때 이 곡이 그동안 윗소울이 가져온 곡들 중에서는 지금 반응이 최고로 좋은 것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아티스트는 재능이 좀 있어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안 터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터졌네 드디어. 게다가 지원사격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빠방해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MCK, 오비토 이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두 명이나 더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목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었죠. 아 라인업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윗솔, MCK, 오비토 모두 싱 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재능을 활짝 펼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곡은 달콤한데 더욱더 달콤한 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윗소울이 이제 날아오를 시간이 됐다. 이 곡을 들으니까 기회가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 베트남 힙합도 그 열기를 굉장히 잘 이어가는 느낌이랄까. 랩이든 뭐 랩비엣이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힙합은 요즘 조금
침체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누구는 침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침체됐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분위기를 잘 이어간다는 점이 좀 부럽기도 하고 핫한 분위기들이 다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